할랄라바. 반갑습니다, 상품들. 왜요? 아, 오프닝 하는데 왜 잡음이 들어오는 거야?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. 자, 오늘은 겨울 아우터를 가지고 왔습니다. 코롱에서 전개하는 브랜드 다섯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합니다. 아, 맞다. 이벤트가 있습니다. 이벤트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말 안 해줘. 그냥 올겨울 요거면 끝낼 수 있다, 요건 요럴 때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그냥 좀 제 기준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요, 와, 진짜 가볍구나. 요즘 유행인가 봐. 약간 이게 시스루예요. 솜털이 다 보입니다. 그런 재질이 근데 엄청 가볍습니다. 그리고 만졌을 때 와, 이 뽀송한 느낌이 달라. 제일 많이 입을 수 있는 겨울에. 그리고 또 굿사운인데 목에 털 달린 동 느낌의 제품, 커스텀 멜로우 제품이고요. 아, 이거는 뭐. 얼마 전 이스트로그에 갔을 때 봤던 그 제품인데, 시리즈와 콜라보한 협업한 제품이고요. 이 제품은 뭐, 무조건 잘 어울리는 거. 요, 팔 원단이랑 가슴 쪽, 등 쪽, 요, 원단이 좀 달라요. 팔 쪽은 약간 왁스 먹인 듯한. 아, 이게 진짜, 옷이 실제로 보면 예술입니다. 말이 안 돼. 너무 이뻐. 요것도 이따가 조금 멋스럽게 스타일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입은 요 아웃핏, 비니, 상의는 커스텀 멜로우 제품입니다. 둘 다. 너무 부드러워요, 이거. 크기 넉넉하고 약간 요즘 스타일의 오버핏 베스트고요. 아가이를 찌그러뜨려 놓은 느낌인데 이쁩니다, 빈티지로. 그리고 안에도 커스텀 멜로우 셔츠인데 엄청 넉넉해요. 약간 오버핏으로 잘 나왔어요. 소매도 이렇게 좀 요즘 느낌으로 이렇게 싹 가려지게. 바지는 247 제품입니다. 누빔 바지예요. 그래서 너무 따뜻하게, 지금 땀날 정도로, 실내니까 땀날 정도로 두툼하고, 기장은 저한테 딱 맞게 약간 크롭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통이랑 떨어진 넓이, 그 다음에 기장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. 그리고 신발은 언더헤드룸. 요즘 언더헤드룸이 좋아요. 어엿해요. 인기도 많고 가격대도 괜찮으면서 종류가 훨씬 다양해졌어. 우리 처음에 언더헤드룸 소개할 때보다 엄청 많아졌어. 컬러도 많아졌고요, 종류도 다양해졌고. 제가 이렇게 입은 이유는 좀 깔끔해 보여야 되는 장소들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 결혼식이라든지 연말 모임이라든지 차려 입어야 되는데 너무 막 꾸민 것보다는 그냥 살짝 예를 갖췄네 정도의 느낌의 옷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장소. 맥코트 느낌이고요. 이거는 뭐 이런 코트는 그냥 제 옷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안에 충전재가 이렇게 있습니다. 밑에까지 충전재가 있으면 코트에 펄럭거림이 없거든. 그 우아함이 없어요. 그래서 나도 이렇게 요렇게만 충전재가 있는 게 좋아. 됐잖아. 뭐 이거 뭐 내가 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. 살짝 축 늘어지게 약간 오버핏으로 좀 크게 입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중요한 자리인데 뭐 너무 차린 것보다는 약간의 묵직함의 예의를 차린 정도의 스타일링일 때 입으면 좋겠다라는 게 딱 지금 요 느낌. 지금 이 니트 기장이나 셔츠 기장이나 이 코트 이 무드, 이 무드가 너무 잘 어울려. 엄청 가벼워요. 그리고 안주머니까지 다 있고 안감에. 그리고 진짜 너무 과하지 않아서 양쪽 안쪽은 다 있네. 빈도, 야, 미쳤잖아. 너무 멋있잖아. 어떡해? 우와. 그러니까 패딩을 다 어두운 컬러를 많이 사세요. 왜냐면 오래 입으려고. 근데 그런 건 많이 갖고 계신 거란 말이야. 이런 거 딱 하나. 이거 뭐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디테일만 있잖아. 이렇게 딱. 아, 너무 멋있는데? 요거는 그냥 저희끼리 그냥 정해본 건 데이트룩, 뭐 마실룩 요렇게 조금 캐주얼하게 입되 컬러로 좀 느낌을. 바지가 통이 좀 있어요. 너비가 있어서 신발을 적당히 가리면서 적당히 쏟아지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편해 보이면서도 뭔가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고. 럭비티를 입었는데 이게 니트예요. 겉에는 약간 니트는 아니고 이거 기모라고 그러나? 스웨드 안감 기모 들어간 느낌. 그게 겉으로 나오고 그 안에는 부드럽게 코튼으로. 그리고 요게 조인끈이 있다는 거, 양쪽에. 그리고 이렇게 딱 정갈하게 폴로 스타일로 딱 입은 다음에 그냥 볼캡 하나 딱 썼어요.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뭐 카페나 실내 갔을 때는 겉옷을 벗고 이렇게 입고 있으면 굉장히 뭔가 프레쉬한 느낌. 저희 대학생, 대학 그 요 한 20대 초반 때는 요런 느낌의 옷을 입은 오빠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. 약간 옷잘 입는 교회 오빠 스타일. 위에는 이스로그랑 협업한 제품입니다. 이렇게 이 털이 달리면 굉장히 남성적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옷을 이렇게 입으면 또 여기 굉장히 큐트해질 수 있습니다. 귀엽스. 완성 끝. 너무 좋죠? 그리고 만약에 요 털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요거 탈부착 되니까 뜯으시면 돼요. 팔에 여기 요 왁싱된 요 느낌도 너무 좋고요. 그리고 패딩
훨씬 가벼워졌어요. 요즘에 약간 더 경량화가 되는 것 같아요, 모든 옷들이. 이렇게 입으면 그냥 깔끔한 데이트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야외에 오래 있어야 될 때도 충분히. 아, 이거는 다운이야. 다운이에요, 이거. 너무... 저희 그때 이스터 가서 이거 입어봤었잖아요. 그죠? 완전 달라. 이 착장이 훨씬 좋아. 지금처럼 저처럼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이 옷을 걸치시는 게 훨씬 더 멋있을 것 같다. 그럼 이것도 근데 실은 데일리 코트예요. 그래서 데일리스럽게 이렇게만 입어도 느낌이. 이 언더헤드 신발이 이게 킬포네. 이거 진짜 편해요. 그리고 와이프가 좋아해. 키 높이 된다고. 자, 세 번째 착장입니다. 약간 야외 활동. 제가 캠핑을 하진 않지만 그런 느낌의 아웃도어 스타일과 캐주얼을 좀 섞어봤고요. 이것도 언더헤드룸 비브람 창을 써서 굉장히 편하고요. 보는 것보다 신었을 때 느낌이 훨씬 좋습니다. 진짜 키높이야, 이거. 180 된 느낌이야. 넉넉한 통 바지에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기장이 길어서 끌리니까 한번 넣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과한 설정입니다. 예, 네. 한번 입어볼게요. 진짜 멋있다, 이거. 지금 제가 오늘 꺼낸 옷 중에 가장 묵직합니다. 안에는 안감이. 이것도 다운일 거, 덕다운일 거예요. 그지? 그리고 목 있는 데는 따뜻하라고, 양털로. 아, 씨. 아. 어, 진짜 멋있네, 이거. 야, 진짜 야외 활동, 캠핑, 레저, 이런 거 할 때 이거 딱 입고 있으면 눈길 가겠다. 컬러가 굉장히 쨍하고 이쁩니다. 되게 예쁜 빈티지 옐로우예요. 워싱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진짜 멋있고 이런 디테일 이런 거 너무 멋있어. 그리고 중간에 제가 좋아하는 사파리 스타일 조인끈 이렇게 있고요. 와, 씨, 졸라 멋있잖아. 미쳤잖아. 이렇게 입어도 되지만 이거 그냥 빼서 보여드릴게요. 그냥 이렇게. 와, 이거 기모 들어 있었구나. 이건 두 번. 이렇게 기모로 해도 좋잖아요. 우와, 좋은데? 저같이 열많은 사람들은 진짜 티 한 장에 요거 하나만 입어도 올겨울 그냥 납니다. 여기에 있는 양털도 떨어져요. 이거? 오! 귀엽다. 이렇게. 여기 있는 잠바 중에 이게 제일 멋있어. 아우터 중에 얘가 제일 멋은 있습니다. 활용도 이런 거 다 떠나서 멋으로 따졌을 때는 요 파카가 제일 멋있습니다. 옐로우에 꽂혔나? 저는 비니도 겨자를 진짜 제일 많이 쓰고 옐로우 컬러가 손이 많이 가더라고. 바지는 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법한 그냥 면바지 치노 팬츠를 입어봤고요. 이번에는 편하게 그냥 친구들 만날 때나 제일 가장 데일리스럽게 옷을 입고 싶을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. 신발이 되게 재밌어요. 뮬입니다. 어우, 너무 편해. 근데 뒤꿈치가 이렇게 살짝 올라왔어요. 그래서 약간 잡아주는, 너무 슬리퍼처럼 끌리는 느낌은 아니에요. 딱 잡아주는 느낌. 아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뒤에 또 이렇게 모자가 달려있어요. 후드가, 시크릿 후드가 달려있어가지고 살짝 눈이나 이런 거 피할 정도의 모자의 두께감, 얇은 두께감이 있습니다. 진짜 가볍다, 이거. 아, 좋네. 산뜻합니다. 의외로 연두색이 색깔이 좋네. 이게 색깔을 넣은 게 아니라 이 실 색깔이거든요, 이게. 그만큼 이게 얇아가지고 비치는데 이게 다 실 색깔이야. 그리고 천 색깔도 같은 톤인데 요거는 조금 얇은 거고 요거는 조금 두꺼운 거라서 이렇게 컬러를 톤온톤으로 뭐 의도를 한 거겠지만 이렇게 싹 해서 라인이 들어간 게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예쁘고 세련된 느낌입니다. 우와! 생활방수도 되나 봐. 그래, 안 그러면 안 돼. 이거 다 손 죽어. 와, 이 컬러도 매력 있습니다. 와, 씨. 왜 이렇게 요즘 다 옷을 잘 만드는 거야? 그러니까 코롱 스포츠 이렇게 하면 약간 막 텐트 생각하고 등산복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잘못된 생각. 나조차도 잘못된 생각입니다. 이게 안 돼. 확실히 기능적으로는 옛날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야, 이쪽이. 그죠? 올해는 대기업 브랜드 장점이 그거더라고요. 기능 대비 가격. 아낄 수 있는데 딱 아끼고 쓸 때 딱 쓰고 기능 딱 넣고. 샤씨, 좋네. 아니, 만졌을 때 이 느낌이 너무 좋아. 이거 진짜 이거 만지면 살 것 같은데, 사람들. 고민되겠다. 실제로 보고 싶겠다, 이건. 사람들이. 와, 짱! 자, 인서트 가자. 아.
마지막 다섯 번째 착입니다. 첫 번째 룩이랑 좀 비슷한데 뭐 아까 결혼식 뭐 이런 거였으면 조금 더 캐주얼한 연말 모임이나 코트가 드레스 코드가 아닌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아 오늘은 다들 코트 입고 올 것 같은데 일행들이 나는 코트 입기 싫은데? 했을 때 입으면 괜찮은 이것도 구스다운이에요. 또 다르네. 또 달라. 이 느낌에 살짝 보이게. 그리고 이게 내가 지금 밑에를 잠갔지만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입어도 되고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보이게 이렇게 입어도 이쁘다는 거. 아 잠가. 이런 느낌으로 입는 게 훨씬 저는 좋습니다. 다 잠가서 딱 깔끔하게 입는 거. 오늘 제가 뭐 여기에 지금 데님을 편하게 입었지만 슬랙스 같은 거 입고 구두 같은 거 예쁜 거 신어도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은 좀 편한 스판기 있는 데님 스타일의 옷을 입었지만 여기에 좀 색깔 있는 걸 입어도 되고 초록색이라든지 연말이니까 과감하게 핑크 계열이라든지 그런 걸 가도 되고 치노나 또 연한 청바지 아니면 아예 찐 각딱 잡힌 느낌 있잖아요. 저는 이거랑 되게 비슷할 줄 알았는데 라파엣이랑 완전 좀 다른 느낌이에요. 완전 다른 느낌. 이 디테일이 없어가지고 더 남성적인 깔끔하고 네, 좋습니다. 요게 또 뒤가 조금 더 짧아요, 앞에보다. 요 밴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짝씩 보여주게 입으면 좋고 벗었을 때 올블랙인 줄 알았지? 하고 딱 요런 느낌. 좋습니다. 요거 어디 거지? 얘도 바지는 247. 247 제품 제일 큰 게 저한테 잘 맞네요. 이쁘고 안 뚱뚱해 보이고 저 이런 핏 바지 구하기 진짜 힘들거든요. 근데 좋고 이렇게 스판기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잘 맞습니다. 기장도 저한테 잘 맞고 좋네요. 접근성도 좋고 되게 부드러워요. 그런 느낌. 양가죽이래. 아, 커스멜로가 옷 이뻐요. 내가 오늘 갖고 메고 온 가방도 커스멜로 거야. 포멀하기도 하면서 캐주얼하기도 하고 되게 예쁜 옷들이 많거든요.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오래 아니지 한 10분 정도 기다리셨습니다. 벌써 편집을 머릿속에 고생하셨어요. 예. 이제 이벤트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 5분 뽑아서 코오롱 몰 30만 마일리지를 드린다고 합니다. 30만 마일리지는 뭐냐? 3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. 댓글만 다시면 5분. 요즘에 뽑힐 확률이 높아요. 댓글 많이 안 달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 지금 요 다섯 가지 브랜드 대폭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. 근데 할인율이 아직 안 나왔어요. 우리도 얼마를 해줄지 몰라. 진짜 많이 해줄 수도 있고 이거 얘기하지 마. 아니야. 나 몰라. 저는 지금 몰라요. 받은 게 없어. 회의 중이겠지. 이상 기방시의 김기방이었고요. 다음에 또 알차고 좋은 브랜드 좋은 정보 가지고 카메라 앞에 서겠습니다. 발로 발로 발. 안녕. 끝.